한 친구는 없다? 예, 이제 올 겁니다. 어. 예. 사인 주세요. 이제 시작할게요. 네. 이장님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사무처 네. 얘기하다가 그랬는데요. 의장님 재임 시절에 그 국회의원 개인 보좌진을 늘리는 법이 통과됐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아주 많이 늘린 건 아니고요. 그 일부 늘리고 또 정책연구위원 제도도 새로 만들어지고. 그랬겠나? 예. 조금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시던 내용 중에 그 연구진의 어떤 뭐랄까요? 연구진을 강조하신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의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행 국회의원들 보좌진 구성 있지 않습니까? 보좌관 몇명 두고, 비서관 몇명 두고, 행정직원 두고, 규모는 적당하다고 보세요? 글쎄, 요새 뭐 모르겠어. 내가 이 공화당 원내 총무를 했을 적 있어. 공화당 원내 총무를 할때 내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원내 총무에 그전에는 비서만 있었는데 보좌관을 5명을 내가 얻었어. 원내 총무에 원내 따른 총무의 보좌관이요? 개인 보좌관이지. 거기에 이제 내가 참 자기라고 하는 우수한 사람들 5명을 내가 데리고 있었던 게 있어. 근데 국회 의장 시대에 그렇게 누가 있었나? 네. 아니, 이건 법을 통과해서 각 의원마다 보좌진을 늘리는 문제여서. 각 의원마다에 예. 그건 뭐 필요했으면 했겠지 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제 그 여야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13대 국회 때요. 뭐, 협의하고 뭐 타협도 많이 했지만,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 양상도 많았지 않습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1988년 7월에 142회 임시회에서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한 구인제를 포함한 증언감정법하고 또 국정조사법이 통과됐고요. 또 88년 12월에 해직 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 문제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했고요. 또 청문회가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노동조합법과 지방자치법이 다 통과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야 3당의 리드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민정당은 반대를 하고. 그럴 적에 의장님께서는 이제 여당 입장을 갖고 계신데 야당 쪽에서 진행하는 법안들이 계속 이렇게 통과가 되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혹시 그러니까 제일 그때 나 국회의장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휴식을 뗀다는 민정당 내에 잡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시죠? 잡음들이. 그때 내가 김유난이가 이제 네, 총무. 총무 이제 또 청와대를 향해서도 너희가 생각하는 훌륭한 국회의장이 어떤 거냐? 소속 의원들이 과격한 행동 안 나오고 국회법 내에서 예산 통과하고 법률안 통과되고 그 스무스하게 통과시키는 게지고 딴 잔소리 없이 하는 것이 훌륭한 국회의원이지 그딴거할거뭐 있냐? 그 정치는 말이야 국회의장이 하는 게 아니야. 국회를 원만하게 그 기능대로 말이야 잘 추진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원이 첫째가는 임무야. 내가 항상 그러고 됐어. 네, 그러셨군요. 당시에 왜 정치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문제가 계속 이슈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뭐안 하게 됐는데요. 그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쪽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집을 했었는데 그때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아니, 글쎄,
노태우 대통령이 상의하더라고. 어디 예.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국회의장의 입장에 떠나서도 노태우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때는 내가 비서실장했던 이동복이라는 게내 비서실장이야. 이동복 군을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이게 상의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내가 그랬지. 판단은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중간 평가하면은 이러이러 같은 좋은 점이 있고 이러이러 같은 단점이 있어. 안 하면 이래서 이게 두 가지를 써서 보내자. 장단점을. 장단점을. 네. 그 판단은 결단은 대통령이 해야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건 좀 지나친 행동이 아니겠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보낸 걸로 알고 있어.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청문, 아니 저기 중간 평가는 안 하게 안 하는 됐고요. 거지. 정치적으로는 아마 좀 이렇게 타협과 삼당 조율이 합당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그전 얘기 잠깐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는 그안 하면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아무래도 의장님 재임 시절에서는 아, 가장 그럴까요? 큰 이슈인데요. 그럼. 그거 보시면서 뭐 나중에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회의장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공개적인 청문회를 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이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처음 할 때는 다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생각을 가져가지고 청문회는 청문회에 임하는 게 아니고 다 인간의 약점이지만은 자기 개인 영웅심들이 많단 말이야. 한마디씩 하고 싶어 하고 말이야. 또난 모르는 거 해가지고 자기가 말이야 이름 날리고 싶어 하고 말이야. 또 어떤 경우에서는 과격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제 그런 게 이제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속성인데 막 그런 것이 다어그 청문회에 나타났다고 봐요. 그러면서도 많이 그 얻을 것도 많이 있었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좀 영웅주의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밝혀냈으면 그 뒤처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흡하다는 그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드러내기만 하고 후속 조치가 좀 깔끔하지 후속 않다. 조치에 막 국회에서 해야 될할수 있는 후속 조치 되면은 내가 왜안 했겠나? 거의 다 행정부에 관계되니까 내가 손님 미치지 못했겠지. 국회에서 할수 있는 건 최대한 물론 있지. 조사하고 그럼.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증인들을 볼 때는요, 출석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위증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문제로 드러났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좀 하는 게 좋았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넌왜 위증이냐, 뭐 어떻게 하느냐, 넌 위증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건 국회의장의 공동 책임이란 말이야. 여야가 공동 책임이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각 의원회마다의 책임이 있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내 판단에 이거는 의원회에서 할 일이다. 또는 이것은 여야가 합동한 일이다. 이것만 판단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장이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난 그렇습니다. 안 했다고 봐.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지시고 잘 운영되도록만 이렇게 독려하는 그렇지, 역할을 그렇지. 하셨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아, 뭐, 이 정도로 이제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좀 또 여쭤보고요. 있어? 아직 좀 많습니다.
저몇 가지 꼭 직접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 89년에 의장님께서 KBS하고 그 인터뷰할 때도 그러셨고, 신동아하고도 인터뷰할 때, 대통령을 그 당시와 같은 직접 선거로 뽑는 것보다는, 선거인단을 통해서 뽑는 게더 바람직하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국회 선출제, 대통령. 글쎄, 내가 그건 그렇게 크게 기억이 안 남네. 아, 그러세요? 그 당시엔 그게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대통령 직선제가 갖고 온 폐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국회 선출제로 돌리자고, 미국의 경우도 직선제 같지만 잘 보면 그게 직선제가, 우리나라 같은 직선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회 그런 선출제로. 방향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 네. 하나, 여기까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더구나 이제 국민 직선제의 역사를 적지 않게 거쳐온 오늘날에 와서 그걸 국민으로부터 그 선거권을 빼앗길 순 없어. 네, 뭐, 그런 그 선거권을 뺏자는 취지는 아니셨고요. 합리적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합리적인, 그 이상의 합리적인 것이, 그러니까 간접 선거가 되는 건데, 지금 국민들이 그걸 먹겠어? 그렇죠, 그럼? 그렇죠. 예.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뭐, 왜 지금도 그런 모르겠어? 생각이시면, 네, 그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